나랑 마주 앉아 노닥거릴 시간에 소속사나 알아봐. 저 어디다 팔 생각이세요? 어디든. 뭐 사주겠다면 오케이지. 티키타카는 어때요? 매튜 회장님이 저랑 전속 계약을 원한다면? 너 이제 개그하기로 했니? 재능이 보이네. 티키타카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? 도덕, 인품, 인성. 스스로에게 물어봐. 자격 있는지.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요. 다들 도덕적인 척. 전 대표님하고 싸울 생각 없어요. 오히려 대표님이 담이 친엄마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. 이제 진짜 우리가 한 편이 된 거잖아요. 다른 사람한테도 절대 말 안 할 거예요. 대표님만 절 버리지 않는다면요.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? 케이든 엄지만이든 다 무슨 소용이야. 그들보다 더 한자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. 그러니까 케이가 돕게 만들어야죠. 엄총장님이 대표님한테 연락하실 거예요. 티키타카 스튜디오 대표 자리 원하시죠? 제가 그 자리에 대표님 앉혀드릴 수도 있는데. 그 시간 봐. 돈 못 들어주겠다. 배가 좀 늦었죠? 미안해요.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. 잘 지냈어요? 오늘도 힘들진 않았고요. 다행히 차가 하나도 안 막혔어요. 메뉴는 제 맘대로 정했는데 괜찮죠? 오늘은 모네 씨가 원하는 건 뭐든지. 인사하세요. 저희 대표님도 오셨어요. 아. 또 만나네요.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. 사실은 얼마 전에 모네 씨한테 광고 연장 계약을 제안했어요. 티키타카의 상징인 만큼 최고 계약금에 평생 이사 대우를 걸었죠. 그랬더니 엄청 까다로운 조건 하나를 붙이더라고요. 금 대표님을 티키타카 스튜디오 대표로 영입해달라고. 그래서 오늘 답을 가져오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? 금 대표님을 우리 티키타카에서 모시고 싶습니다. 방금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승인도 받았고요. 너무 잘 됐다. 감사해요, 회장님. 대표님, 축하드려요. 저랑 같이 티키타카로 가요.